간장 제육볶음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기를 돼지고기로 불고기감을 준비하시는데요. 앞다리도 괜찮고 뭐 뒷다리도 괜찮은데 뒷다리는 약간 좀 빳빳한 게가 있어요. 먼저 고기를 핏물을 제거해 주는 게 제일 먼저 일이거든요. 핏물을 이렇게 그래야지 누린내가 좀 안 납니다. 600g 한근 준비했어요. 우리 불고기는 이제 소고기로만 해 먹잖아요. 돼지고기로도 그런 맛을 낼 수 있어서 제육볶음 하면은 어른들만 먹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고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걸 그냥 넣으시면 이 사이사이 양념이 안 되니까 이걸 다 이렇게 뜨셔갖고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근데 비계가 좀 있는데 비계는 굳이 떼어내지 말고 다 넣으셔야지 볶으면 안 드셔도 볶을 때 기름이 나와서 맛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혹시 저는 이제 앞다리를 준비했는데 뒷다리를 했을 때 약간 뻣뻣한 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파인애플, 생 파인애플 넣으면 고기가 너무 다 녹아버려요. 그거 넣으시지 마시고 통조림 파인애플 그거 한 슬라이스에서 반쪽 정도 600g 기준 반쪽 정도 넣으시면 고기에 연육이 돼갖고 아주 부드러운 맛이 나요.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손질이 됐으면 이게 청주나 저는 청주를 지금 넣는데 청주가 없으시면 소주 넣으셔도 되는데 이게 전철이 이거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은 아주 맛이 너무 틀려요. 그 잡내가 엄청 잘 잡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청주 하고 후춧가루 조금 넣어서 먼저 이렇게 조금 잠깐 한 5분 정도 이렇게 재워주세요. 그리고 다음 양념 준비하겠습니다. 고기 양념 넣을 때도 먼저 설탕부터 넣으시면 더 연육이 되면서 단맛이 더 잘 배어요. 짠 거부터 넣으시지 말고 단 거부터 일단 넣으셔서 주무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조청. 조청 없으시면 물엿 넣으셔도 돼요. 이게 그다음에 맛술, 간장, 삼버섯. 이건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넣으셔야지 생강까지 넣고 후추 등산 이렇게 세 번 정도 좀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재워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볶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팬에 기름 약간만 넣겠습니다. 고기에도 기름 살짝 넣는 게 더 잘 볶아져요. 그다음에 이제 깻마늘 넣어서 향신기름을 넣고 좋아요. 그 다음에 양파도 넣어서 같이 고기가 저희가 빨간 제육볶음만 하면 아이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볶아서 먼저 간을 덜어내셔서 아이들 주시고 어른들은 조금 밍밍하다 싶으면 여기다가 고춧장갑 고춧가루를 살짝 넣어서 볶으시면 빨간 제육볶음이 되네요. 이 정도 익었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덜어놔서 아이들 먹을 거 좀 덜어놓으시고
이거 자체로도 불고기처럼 너무 맛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또 곤향 맛도 나요. 이렇게 어른들은 좀 매콤하게 드시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을 이렇게 섞어놓은 거거든요. 네, 고춧가루 한 숟갈에 뭐 고춧가루 한 두 숟갈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고추장 매콤한 제육볶음을 줘요. 살짝 볶으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다 볶아졌어요. 덮개 닫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같은 양념으로 애들 반찬, 엄마 아빠 반찬 제육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